안녕하세요. 포마삭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속성 관련된 비교적 간단한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하자. 연속성은요, 다 알고 있죠? 뭐예요? 일단 연속이 의심되는 지점,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연속이 의심되는 지점에서의 뭡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각각 존재하면서,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해서 일단 극한값 존재, 함수값 존재, 그리고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몽창 다 일치해야지만이 연속이다. 의심되는 지점에서. 이해갔어요? 그, 다 알고 있을 사람 믿고, 바로 문제 봅시다. fx가요, x가 1이 아닐 때는 얘를 따라가고요. 1일 때는 얘 k값을 갔는데, 함수값이요. 근데 이게 fx가 모든 올x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기 위한 a값, b값, k값을 구해서 한번 빼고 더하고 난리 쳐봐라. 뭐 이런 문제야. 그쵸? 그렇군요. 갑시다. 솔브하기를요. 일단, 모든 실수니까 한번 봤어요. 봤더니, 얘는요, 연속함수입니다. 얘도 연속함수예요. 그쵸? 연속함수. 그 다음에 k는 뭐 함수값이 다 끝났고 따라서 연속연속이니까 이거는 분모가 0이 될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0이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x가 1이 아닐 때는요 얘를 따라가고 1일 때는 얘를 따라간다 했으니까 x가 1이 아닐 때 즉 1이 아닐 때 1일 때만 좀 의심스럽죠 일단. 그리고 사실 1일 때 나중에 문제가 좀 까탈스러워지면 하나 더 체크해야 돼. 문제 푼 다음에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어떨까 하는데 만약에 0 될 때 처리가 안 되면요 모든 시선 연속을 말을 못 했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x가 1일 때만 좀 정밀조사 해주자. 그쵸? 이게 만약에 분모가 0 되는 점이 또 발생을 한다면요 다른 게 더 추가가 돼야겠지. 어? x가 2일 때 뭐 이렇게 함수값 준다든가. 왜? 그때는요 분모가 0 되면 함수값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하여튼 그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거고 일단 하여튼 x걸 1일 때요 이때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때 연속이 돼야지만이 연속될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1일 때 정밀조사. 자, 1일 때 극한값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요. 이건 좌극한, 우극한이 연속, 연속이니까 동일합니다.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ax 플러스 b 분의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이게 1일 때 극한값 존재해야 되겠고 그 극한값 자체가 누구랑 같아야 돼? 1일 때 함수값 누구다? k랑 같아야겠다. 네. 이거 풀어주라는 얘기네요. 이걸 만족한 일단 a값, b값, k와야. 그쵸? 얘 같이. 넣어봤어요. 넣었더니요. 사인 제곱 0인데 사인 0은 0이니까 분자가 0으로 갑니다. 1로 주면요 분모도 0으로 가야 돼. 1로 주면 어떻게 1로 주면요? 예. 1로 주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요. 따라서 1 더하기 a 더하기 b요. 얘가 0으로 가야지만이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가야지만이 0이 아닌 값을 수렴하죠. 그래서 이걸 준 거야. k는 0이 아니다. 그렇죠? k는 0이 아니니까 분모가 반드시 0으로 가야지만이 0이 아닌 값을 수렴한다. 이게 없으면은 이 문제 못 풉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주어진 이유. 그러니까 오케이 분모가 0으로 가야지만이 분자가 0이니까 0이 아닌 값을 수렴하겠다. 여기서 b를 없앨 수 있네요. b는요 마의 마일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넣어줄까요?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좀 해주자. 이거 인수분해 항 4개짜리니까 묶어주면요 여기서 바로 풀게 ax 마이너스 1이고요 얘랑 얘랑은요 2개짜리 짝지어서 액마일 액불일 그래서 액마일 앞으로 쭉 잡아 당기면은요, 그러면은 A의, 액마일하고의 A 액불일. 한 번 더 쓸게. 따라 준식은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요, 분자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분모를 봤더니 분모는요, A의 X 마이너스 먼저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1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쓰자. 한 번 더 쓸게. X 마이너스 하고 다음에, 뭐가 남아요? 곱하기 한 다음에, X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남아. 그쵸? 저 분자는 지금 사인 제곱 액마일이니까 선생님 쪼개 쓸게요. 사인 액마일. 사인 액마일. 넣어주면. 야! 얘가 x가 1로 갈 때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형태 똑같죠? x가 1로 갑니다. 이거 치환했다고 치면은요. 어차피 t도 0으로 가. 액마일 t로 치환하면요. 따라서 이건 바로 1로 간다라고 독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알겠죠? 옛날 플러스는 눈에 보이죠? 치환했다면 0으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형태 똑같으니까 어떻게 1로 갑니다. 1로 가니까 남는 거 이제 뭐만 남아요? 얘만 남잖아? 봤더니 얘는 또다시 사인 0이니까요 0으로 가요. 그렇죠? x1로 했더니 2 더하기 a가 어디로 가야 돼? 얘가 0으로 가야지만이 0이 아닌 값을 수렴할 거 아니야. 얘는 저 1이니까 곱하나 많으니까 이해 갔어요? 따라서 얘가 0으로 가니까 a값 나왔나요?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니까 분모가 마이 뿌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끝났네요. 그렇죠? 얘 어디로 간다고요? 뾰로롱, 뾰로롱, 뿅뿅. 어디 간다고? 1로 간다고. 1 곱하기 1. K값은 1이에요. 그쵸? K는 1. 이렇게. 그쵸? A는 마이너스 2. K는 1. A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B는 얼마입니까? B는요? 1 나오네요. 그쵸? 타고 있네. 마이너스 1, 1. 어떤 어조에 넣어주면 그랬어요. 정답.
A는 마이너스 2, B는요 1, 다음에 K는 1. 그래서 정답 빰빰. 예.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3번. 수월. 돌아와서요. 돌아와서. 이 문제는요. 한 연속성 문제는 항상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 연속이 알았어. 연속이 의심되는 지점. 지금 x 이퀄 1에서 의심스러우니까 1일 때 극한값 쓸 수 있죠. 다음에요. 함수값이 같아야만 연속이다. 이걸 만족해야 돼. 봤더니 0분의 0꼴인데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가야지만이 0이 아닌 값을 수렴해요. 따라서 넣어봤더니 b와 a의 관계식. b 대신 넣어주고요. 인수분했더니요. x-1이라는 인수가 끄집어 나와서 일단 사인 제곱 x-1을 이렇게 쪼갰어요. 그렇죠? 니들 눈에 잘 보이게. 사실은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요렇게 요거 어떻게 해요? 예, 이거는요. 1로 가죠. 그렇죠? 1 수렴했을까? 수렴했을까? 끝났고 남는 게 이제 x 아까 뭐였어? x 플러스 a 뭐야? x 플러스 a 플러스 였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다시 분자가 0으로 가요. 분모가 0으로 가야지만이 어떻게? 그러면 또 0이 아닌가 수렴하는 거니까 A값 구할 수 있고요. 극한값 구할 수 있고요. A값 하면 B값 구하고. 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